김용민 브리핑 일부 뉴스 매거진에서 만나는 피박 퀴즈 그리고 공화국 논평의 한 주 방송분을 모아서 보내드리는 시간입니다. 광고 듣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방송을 요일별로 묶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1600-1475 클럽센터에서는 비싼 가입비 상상하지 마세요. 만남이 성사되고 난 뒤에 받습니다. 10수년 베테랑 커플 매니저가 도와드리는 1600-1475 클럽센터.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화환 나오셨습니다. 뭐 안녕하십니까. 극우화가 너무 싫습니다. 극우화 혐오합니다. 중도 시종 노선에 무 인사드립니다. 무 극우화라니? 운동화 이름이야. 졸라 불량품 많고 냄새가 존나게 많이 나요. 예전에 극우화 좋아하지 않았어? 이 새끼야 언제 트렌드인데? 뭐 이제는 뭐 극우화 신었다가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고. 말장난 그만해. 미국 가서 넙죽 엎드려서 절하고, 미군 사령관 등에 업어주고, 입만 열면 종북 좌파 척결하자 운운하던 당신이 극우를 부정하다니, 여성 비하, 인종차별, 청년 조롱 발언, 극우 정도가 아니라 파시스트에 가까운 당신 아닌가? 나이 얼마나 처먹었다고 벌써부터 유체 이탈이야. 허이 씨발, 유체 이탈이란 말이 이제는 친박 아가리에서 다 나오는구나. 대통령 한마디에 유승민 찍어낼 때는 찍소리 안 하다가, 비대위원들 다수가 민주적 투표로서 결정한 유승민 복당에는 뭐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느니 이지랄 떨고 있는 니들 말이야. 야, 니들이 유체 이탈을 운운해? 민주주의가 뭔지는 아냐? 넝마주의 친구로 하는 건 설마 아니겠지? 참말 말고 권성동이 사무총장 그만두게 해. 그 새끼야, 그 권성동이한테 가서 얘기해. 왜 나한테 말해? 내가 권성동이 매니저야? 뭐 당신이 배후에 있는 비박이 권성동이를 감싸고 도니까 권성동이가 고기만장한 거 아니야? 잠깐 죄송한데요, 고기만장이 아니라 기고만장 아닐까요? 닥쳐. 우리 친구들은 다 알아들어. 그 당대표인 김희옥 위원장이 그만두라고 했으면 그만둬야지. 당대표를 보좌하는 사무총장이 왜 자기 정치를 해? 자기 정치라. 막 갑자기 그 말을 들으니까 트라우마가 솟구친다. 당대표가 왜 자기 정치하느냐. 대통령 보좌해야지. 이 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야, 근데 그 말이 니네가 대표이던 나를 심심하면 흔들면서 했던 말 아니냐? 야, 새누리당이 니네들 시다발이냐? 뭐, 당신 누구 덕에 당대표가 됐어? 옛말에 물에 빠진 놈 건져놓으니까 세탁비 내놓으라고 한다, 이런 말이 있던데 당신 얘기구만. 잠깐요, 세탁비라니요? 내가 실수했어. 물에 빠진 놈 건져놓으니까 밥 싸달라고 한다. 아니, 그런 말이 어딨어요. 뭐 은혜를 모른다, 뭐 이런 말씀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 물에 빠진 놈 건져놓으니까 집문서 내놓으라고 한다. 아니, 거기서 집문서가 또 왜 나옵니까? 이거 내가 또 실수했구만. 물에 빠진 놈 건져놓으니까 사무총장 자리 내놓으라고 한다. 이 새끼 말 잘했네. 바로 그거야. 닥치라고. 이게 맞을 거야. 물에 빠진 놈 건져놓으니까 당대표 도장 내놓으라고 한다. 그 오늘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좀 쉬시죠. 이제는 제정신으로 돌아왔어. 지금까지는 농담이었고. 예, 물에 빠진 놈 건져놓으니까 필로폰 내놓으라고 한다. 죽으라고 이 새끼.
역시 안 되는 집은 진도가 안 나갑니다. 아, 오늘도 안 나오셨습니다. 두 분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네, 그건 그렇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새누리당은 180석을 넘어서 200석도 가능할 정당 아니겠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말이죠. 지금은 뭐 시장판에 투전을 보는 것 같아요. 닥치라고! 그리고 안! 당신이야말로 국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아! 어? 여기가 아수라판이면 거기는 이미 갈아엎은 쑥대밭 아닌가? 어제 저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한다? 그럼 당신도 포함되겠구만. 저는 빼야지요. 저까지 책임지면은 당은 어쩌라고요? 지금은 진실규명이 필요합니다. 이 근데 말이야, 의혹을 제보한 사람들을 왜 색출해? 응? 제보자 처벌한다는 말은 또 뭐야? 거짓말을 제보하니까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지요. 저는 그 모든 의혹이 거짓말이라고 보고받았기 때문에 거짓말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가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다, 뭐 검찰이 이렇게 결론 내면? 그렇다면은 야당 탄압이죠. 허허허허허, 야, 안, 얘 말이야, 그 정치인 다 됐다. 이 정말 막힘이 없어. 어? 한 20년은 더 해먹겠어. 에이거, 에이거. 안님, 지금 당 진상조사기구에서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 났지만 여기저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일관돼야 할 당내 인사들의 말이 자꾸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만은 침묵은 금 아닌가요? 침묵은 금이라고요? 그 금은 몇 K입니까? 예? 그 금이 몇 K냐고요? 아니, 침묵이 금이라면은 국고보조금 삥땅 치려고 애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금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그 금이 얼마나 가치가 있냐 이거지요. 허허허허허, 녹살까지. 야, 아나, 너 정치인 다 됐다. 대선주작감이야. 어리다고 놀리지 마십시오. 저 예전에 인상 팍 쓰면서 문재인한테 대권 양보했던 그때의 제가 아닙니다. 알아, 이 새끼야. 아이, 훌륭해, 이 새끼. 너 짱이야, 이 새끼야. 우리 새누리당에 와서 우리 당 좀 맡아줘. 어? 반기문은 정치 근육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몸이 너무 미끄러워서 총 잡을 수가 없다고. 어? 악수도 못해, 미끄러워서. 그렇다면은 지금 검찰 수사를 끝내주셔야지요. 우리 빠터칩시다. 이 새끼, 빠터까지. 어? 이 전문 용어를. 끝났네, 끝났어. 게임 오버야. 아이고, 이제 그만하세요. 자, 안, 문제 내주시죠. 예,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안, 여기서 고추 드립이 나와야 한다고. 어? 고추 드립이 있고 없고 이게 다운로드 숫자가 확 달라져요. 그래, 여기는 사회적 고추에 대한 경배와 찬양의 시간이 있어. 알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뜻이 그러하시다면은 할 수 없죠. 매운 고추가 작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제 고추가 아주 싱겁습니다. 오이 고추라고 하죠? 아이고, 감당 못할 정도로 싱겁습니다. 야, 사회자, 싱겁다고? 혹시 달달하지 않니? 어? 거기서 조청 나온다면서. 아이, 그만하세요, 이제. 자, 이제 문제 들어가시죠. 이탈리아 로마에서 사상 처음으로 여성시장이 탄생했습니다. 김수민 의원보다 7살 많은 비르지니아 라지라는 변호사가 무려 67.2%를 득표해서 집권민주당 후보를 가볍게 이겼습니다. 생활 문제들에 집중한 선거운동이 주요했다고 하는데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라지가 속한 당은 반체제 성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공수도, 지속가능한 교통, 지속가능한 발전, 누구나 인터넷에 접근할 권리, 환경주의 해서 다섯 가지 모토를 앞세운 정당인데요. 라지 시장 당선자가 속한 이탈리아 당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 정답! 아, 환 빨랐습니다. 당대표 후보로서 이 정도는 쉽다 하는 표정입니다. 예, 당연하지. 우리도 생활 문제에 집중하는 새누리당 아니야? 아, 정말입니까? 예, 그렇지. 생활 문제를 집중적으로 외면하는 당.
새누리당. 맞잖아. 네, 정답 말씀해 주시죠. 예, 정답은 공복혈당. 아, 그러면 숭구리당당 숭당당 수고수고당당 숭당당. 이건 어떨까? 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새누리당의 새 당명으로 해도 되겠네요. 수고수고당당 이러는 거 보니까 말이죠. 체그를 주워먹지 마. 못된 버릇이야. 뭐, 서회자 바로 정답 가자. 어? 그 로마 시장에게 7살 난 아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 이 7살 아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 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말이지. 어? 근데 왜 애가 하나인가? 어? 뭐 한 셋은 나야 애국자 아닌가? 어? 한 셋쯤 나야 공천을 받아야 되는 거고. 어? 뭐 하여간 근데 미모가 화려하더구나. 어? 로마의 격이 확 올라가는 것 같아. 어? 우리 수도 서울의 시장은 근데 말이야. 어? 비주얼이 너무 후져요. 아니 비주얼로 시장을 합니까? 진정성과 실력이 중요하죠. 이 새끼야. 어? 인생은 때깔이야 이 새끼야. 어? 허우대라고. 오세훈이가 서울시장 할 때 얼마나 서울이 빛났냐? 빛난 게 아니라 빛냈겠죠. 이 새끼 말대답이야 이 새끼야. 어? 바로 정답 가자. 로마 시장이 속한 당은 이태리 타월당.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 때를 빡빡 밀어주는 당, 이태리 타월당 아닌가?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교보문고 온라인 보문 정치사회 분야 1위를 달리고 있는 책, 은학의 최초 잡논평전 김호준 평전 경품으로 내걸겠습니다. 맞히시는 두 분께 저자인 제가 사인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특히 이번 주 일요일 낮 12시 반쯤에는 서울 충정로 벙커원에서 사인회를 엽니다. 3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예. 인터하우스에서 만든 은하계 최초 잡논평전 김어준 평전.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라오시기 힘든 장애인분 계시면 제가 당연히 1층으로 내려가서 사인을 하겠습니다. 네. 책은 웬만하면 구입을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한 50권 준비는 해놓을 텐데, 예. 행여나, 행여나, 예. 지난 시간 정답자 만나보겠습니다. 케나즈님, 대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두 아들을 키우는 대한민국의 여느 부모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매일 새벽 6시 알람으로 김용민 브리핑을 켜면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습관적으로 텔레비전 뉴스 대신에 김용민 브리핑을 들으면서 등교 준비시키는데 이 습관이 알게 모르게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모양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없던 큰아들 녀석이 이번 총선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며 투표 독려를 하고 아직은 어리기만 한 것 같았던 고1 아들이 얼마 전부터 친구들과 함께 광화문을 다녀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변하는 걸 보며 새삼 저의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전 사서 읽을 거고요. 당첨돼서 선물 주시면 자취를 시작한 저희 큰애에게 보내고 싶습니다. 아, 이거 이 집안 뭔가 돼가는 집안이네요. 예, 김어준 평전이 두 권이나 있는 걸로 봐서는 말이죠. 예,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당첨자는 욕은 안 하는 놈입니다. 정답 SM. 예, 맞히셨습니다. 박유천 기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네요. 저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법원에서 최종 유죄로 판명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언론은 마치 다른 이슈를 묻기 위해서 박유천 씨를 극악무도한 철천지 원수, 팅팅 불어터진 국수, 암덩어리로 매장시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세월호, 법조계 비리, 민영화 한 줄도 안 나오고 박유천 스캔들이 더 중대한 사항이 된 현실.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분의 훌륭한 애청자분에게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피박 퀴즈 마칩니다. 공화국 논평. 마음에 안 들면 당 원내대표도 갈아치우고 또 당 최고 의결기구도 뜯어고치시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이번 유승민 복당 사태로 책임져야 마땅한데
절대 못 그만둔다면서 배째라 이러고 있는 권성동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탁월한 결심은 새누리당의 실소유주는 박근혜 동지 자신인데 권성동이 민주주의를 운운하고 절차를 운운하면서 버티는 데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사실 유승민 복당을 취소해야 정답이나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원내대표 정진석의 목을 날려야 차선책이긴 하지만 그렇게도 할 수는 없고 하는 수 없이 권성동이라도 형장의 이슬로 보내야 친박의 거도 박근혜 동지의 체면이 사는 법인데 이마저도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으니 이건 그야말로 박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의 단음악이다. 권성동은 이제 박근혜 동지와 친박이 정치적 식물 상태가 됐다고 보고 개기는 것 같은데 네 지역구인 강릉에 철도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잊었단 말인가?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 사법, 복지, 민생 시스템이 대관령 꼭대기에서 멈춰서서 영동지방으로 절대 넘어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은 아예 하지 않고 있단 말인가? 뭘 되게 할 능력은 많이 없어졌어도 뭘 못되게 할 능력은 여전하신 박근혜 동지의 권능과 위엄을 무시한다면 너는 지역구에서 쓰레기, 악질, 반동, 양아치, 쓰다버린 콘돔, 먹다버린 생선뼈, 꽉 찬 음식물 쓰레기통, 찢어진 스타킹, 끈떨어진 샌들, 미딱다가 똥꼬에 낀 휴지, 종이컵에 담긴 커피에 수장된 담배꽁초, 변기에 들어가려다 막힌 라면 찌꺼기, 머리를 감는 중에 샴푸로 알고 썼는데 알고 보니 트리오, 사탕인 줄 알고 입에 넣었는데 나프탈렌, 학교에서 수업 중 동영상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와중에 잘못 재생된 어젯밤 다운받은 야동, 소개팅 중에 먹은 고추가 캡사이신 만땅의 땡초, 보리차인 줄 알고 마신 애 오줌, 야 뚱보 이부장 그 새끼 졸라 재수다라고 친구한테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데 뚱보 이부장 그 사람한테 보낸 카톡 시험 종료 1분 남기고 발견된 3번부터 33번까지 밀려 쓴 OMR 답안지 남몰래 귀려던 방귀에서 나온 것은 기체가 아니라 액체 물놀이 갔는데 알고 보니 4대강 더워서 에어컨 초강풍을 켰는데 갈수록 더워져서 알고 보니 난방 모드 입사 면접 직전 화장실에서 대변 보고 앉은 자리에서 물을 내렸는데 변기가 역류해 홀딱 다 젖어버린 양복 바지 와 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이는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을 감행하는 것이다. 이는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을 감행한 대가다. 권성동 2007년 대선 때 이명박과 박근혜 동지를 불러다 놓고 국민검증 토론회를 할 당시의 패널로 시작했던 너의 정치 인생. 이제는 네가 검증받을 차례가 됐다. 지금 너의 과거 일거수 일투족이 탈탈 털리고 있음을 너는 모르지 않을 것이다. 이로써 사무총장직이 너에게 독배가 될 것이다. 좋은 말 할 때 지금이라도 사무총장을 그만두라는 명령을 거역할 시에는 박근혜 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 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각하는 맨손으로 파리를 잡으시는 분임을 여태 몰랐단 말인가. 술술 풀리고 간장과 신장을 보호해 숙취를 완전히 제압합니다.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 술술 풀리고 네이버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를 검색하세요.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피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화환 나오셨습니다. 뭐, 안녕하십니까. 김해공항 확장하자 이것은 정계에 입문하기 이전부터 삶의 신조였던 무 인사드립니다. 지난번 대선 때 부산 사상구 서부터미널 앞에서 신공항에 기대를 걸고 계신 부산 시민들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부산 가덕도가 신공항의 최고의 입지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덕도로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정치인이 누구더라? 지금 내 얘기하는구나. 그건 뻥이지, 이 새끼야. 그걸 믿었냐? 뭐가 당신의 진심이야? 요감 먹는 거, 무난한 거. 이게 바로 대선까지의 내 진심이다. 그건 니네 누나도 마찬가지 아니냐? MB 때 신공항 선정 안 하니까 무책임하다. 뭐 이러면서 팔팔 뛰더만. 뭐 이번에 선정 안 한 것도 무책임한 거 아니야? MB하고 뭐가 달라? 닥치라고! 가덕도가 안 되면 늘 1번 찍던 부산이 날마다 1번 안 찍는 광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공갈치더니, 이런 식의 선동정치, 이게 보수정당의 중진이 할 일이야? 뭐 보수정당이 국민에게 거짓말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거는 맞는 일이냐? 이미 김해공항 확장은 안 된다. 두 번이나 결론이 났어요. 그것도 정부 용역 보고서로 말이야. 뭐 그래 놓고는 신공항 안 할 테니까 그냥 김해공항 고쳤어라. 뭐 이런 걸로 급한 불 꺼보겠다 이러는 것 같은데, 야, 몇이나 동조하겠니? 뭐 이 상황을 즐기나? 이 새끼 즐기기는 천당과 지옥을 오갔지. 만약에 밀양으로 결정 나봐라. 그땐 나는 끝장이었어. 하여간 니네 누나는 유천 입심의 달인이다. 뭐? 유천 입심? 유천이가 입심이 세다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보이던데. 허허, 이 무식한 새끼. 야, 말미암을 유, 얕을 천, 들어갈 입, 깊을 심 해서 유천 입심이야, 이 새끼야.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는 거지. 쉽고 단순하게 끝날 일인데 이걸 깊은 곳으로 끌고 가서 더 일을 복잡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지. 뭐 이걸 알만한 참모 새끼 같으면은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도록 비겁하게 두고만 보지 않았겠지, 이 새끼야. 야, 카카가 좀 대국적인 정치를 하시도록 잘 이끌어봐, 이 새끼야. 닥치라고! 뭐, 자꾸 그렇게 드세게 나오면 다치는 수가 있어요. 잘난 돌이 정 맞는다. 이런 말 못 들어봤어? 아, 저 죄송한데요. 잘난 돌이라니요? 아이고, 내가 실수를 했구만. 털난 돌이 정 맞는다. 아니, 거기 털이 왜 나옵니까? 아이고, 내가 저 잠시 왔다 갔다 했어. 못생긴 돌이 정 맞는다.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또 실수를 했구만. 아이 돌이 정 맞는다. 성폭력 의혹 때문에. 아니, 그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고, 내가 또 착각을 했어. 유부남 감독과 미혼 여배우로 된 불륜 커플이 눈 맞는다. 야, 화나. 아무거나 막 던지면 안 된다. 이게 얼마나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 우리 새끼야, 이런저런 연예 뉴스로 막 니들 불리한 뉴스가 감춰지고 잊혀지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야, 그것도 뭐 한두 번이지, 새끼야. 적당해. 이 어떻게 알았어? 요즘 핵폭탄급 연예계 뉴스가 잘 먹히지 않아서 그래서 요즘 아주 독한 걸로 준비하고 있는데. 독한 거? 뭐? 이 금술 좋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진 암흑의 연예인 부부가 서로 후라이팬 던지고 목 조르는 이중 격투기를 하는 장면. 긴급 단독 포착. 헉, 충격, 숨 막히는 장면. 사실 부부싸움이야 누구나 다 하지. 하지만 이런 충격적인 몸샷, 이거 보기 힘들걸. 며칠 동안 잠입 취재해서 말이지. 이 또 있어. 각각 애인이 따로 있는 아이돌 출신의 초특급 킹왕짱 슈퍼스타가 차 안에서 밀회를 즐기는 장면. 아이고, 손이 어디로 가나? 아이고, 왜 몸이 위로 올라가? 역시 충격 특종 포착. 역시 특수 망원 렌즈로 촬영하는 거겠지? 야, 근데 말이야, 연예인 뉴스는 좀 재미가 없어.
시사 이슈 없냐? 있지. 이건 공개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떤 지도급 정치인이, 일과 시간에 7시간 동안 옛 비서를 자기 방에 불러가지고, 근데 이 비서는 얼마 전에 돌싱이 됐지. 아이고, 이거 얘기해야 하나? 그 정치인, 그 정말 그 나이에 대단하시지. 지도급 정치인이 7시간 동안 방 안에서 돌싱 비서하고? 뭐야? 다음 말해봐, 이 새끼야. 너 이 새끼 2급 기밀을 얘기하는 거지, 이 새끼야. 똑바로 말해, 이 새끼야. 예, 그리고 갑자기 주머니 속에서 볼펜을 꺼내시는 거야. 그리고 볼펜을 세우시는 진기 명기를 보여주시더라고. 7시간 동안. 허허, 이 새끼 볼펜 세우기. 그래, 그거 그분의 정말 유일한 능력이지. 뭐, 당신도 취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 잊지 않았겠지? 털어봐, 이 새끼야. 뭐, 나는 불리할 사실이란 게 없다. 그 사실이라는 게 말이야, 꼭 사실이어서 사실인가? 만들어내는 사실도 있다고. 아마 기사가 이렇게 시작될걸.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도 아니고, 약국에서 달라고 했을 때 쉽게 주는 소화제 같은 약도 아닌, 사람 몸에게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는 이상한 약을 사들이는 정치인이 있다. 죽으라고, 이 새끼야. 왜 그래? 뭐, 진정하라고. 쥐약을 말하는 거야, 쥐약. 괜히 화를 내고 있어. 쥐약을 쓸 수도 있지. 그 최불암 시리즈 있잖아. 아저씨, 쥐약 주세요. 이러니까 최불암 약사가, 파! 야, 니네 그 쥐가 아프냐? 파! 이랬다는 유머. 기억나? 아이, 새끼들아, 그만 좀 해, 새끼들아. 아이, 새끼들, 어제 그 뉴스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정작 알려져야 할 그 중요한 뉴스가 가려졌다고 봐요. 아, 이님 나오셨어요. 그지요.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이 과연 자발적 의사로 남한에 왔는지 확인하는 재판. 국가정보원이 회방 놓아서 엉망이 됐습니다. 아, 이게 그 연예인 소식, 신공항 소식에 묻혀버렸어요. 그, 이 새끼야, 그런 게 아니지, 이 새끼야, 그, 내가, 그,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을 적에, 아무도, 추호도 관심을 보이지 않아가지고, 아, 그래서 아주 씨발 족같더라고. 아니죠. 잠시 후, 김태규 기자, 이완배 기자가, 우리, 이님을 극찬할 겁니다. 그래? 그러면은, 그, 내 연설을 들은 사람이, 그, 도합 8명이구만. 아, 왜 8명입니까? 그, 나하고, 그, 내 마누라하고, 그리고 그 내가 비례대표 준 4명하고, 그리고 그 김태규하고 이완배, 이렇게 해서 8명 아니겠어? 야, 돼지, 그거 넌 안 들었을 거 아니야. 에이, 설마 8명뿐이겠습니까? 예, 영감님, 저도 들었어요. 응? 우리가 안 들었다니요. 응? 그러면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딴짓 했다는 겁니까? 그래? 그러면 그 내가 연설 중에 그 그리고라는 말을 그 몇 번 썼어? 아니, 그걸 어떻게 다 세봐요? 딱 한 번 썼어, 이 새끼야. 아이, 새끼. 야, 들어봐. 이 뜻을 받들어 20대 국회는 다수의 일방적 행포도 소수의 반대를 위한 반대도 없는 대화와 타협의 협력, 양보와 타협의 협치 국회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협치를 통해서 반드시 경제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안 썼다고 봐. 이 새끼, 너 이 새끼 내 연설을 들었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이 새끼야. 뻥쟁이, 야부리꾼, 구라맨환이, 이 새끼. 아니, 연설에 그리고라는 말이 몇 번 들어갔는지, 아, 그걸 누가 세봐요? 뭐, 영감님, 전 열심히 들었어요. 저는 영감님이 내가 더민주 이당을 일당으로 만들어줬다, 이 말이 단 한마디도 안 들어가서, 뭐, 영감님의 겸손함, 영감님의 대장부다운 면모를 보면서 배워야지, 닮아야지, 이러면서 감흡했습니다. 하이, 이 새끼. 하이, 무, 이 새끼. 아주 열심히 들었구만, 이 새끼. 너 이 새끼, 그, 생각보다 그, 남의 말을 경청하는 훈련이 돼 있다고 봐요. 아이, 그만하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하이, 새끼. 하이, 씨발, 새끼. 뚱보, 새끼. 너, 이 새끼, 그, 더운 날에는 돼지 수육 안 먹지, 이 새끼야. 그 맛있는 거. 아니, 그거는 왜요?
동족 상잔의 비극아니야 이 새끼야. 덥고 습한 날에 돼지 수육을 어떻게 먹어? 어? 그리고 새끼야, 여름엔 좀 씻고 다녀 이 새끼야. 땀 냄새 풍기고 다니면서. 아이고 참 죄송합니다. 그 소란을 피워가지고 그 생각이 있는 주인을 만나셨다면은 그 파우더 서비스도 받으셨을 텐데 이쯤에 어? 주인 새끼가 존나게 무심하지요.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나실 때는 이런 뚱보 새끼 만나지 마시고 그 늘씬한 몸을 가진 그런 그 남자한테 붙어서 나오세요. 어? 할 일도 많으실 텐데. 아이 그만하세요 이젠. 허 이 새끼 할 말이 없으니까 이 새끼. 자, 그 문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1975년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일본 정계의 막고 실력자 세지마 류조이, 이름이 세지마야 세지마, 지금까지 만난 여자 세지마, 뭐 이런 뜻인가? 하여간 일본 정치인 세지마 류조이가 박정희 각하한테 각하 재혼하시죠라고 권유했을 적에 박정희 각하가 땡땡 때문에 이러면서 그 말을 흐렸다고 하지요. 땡땡 때문에 재혼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땡땡은 무엇일까? 이것이 그 오늘의 문제라고 봐요. 예, 정답! 아환 바로 나오는군요. 이 김재순 전 국회의장과 조선일보 출신 언론인 안병훈 씨가 대화한 것을 낸 책 어느 노정객과의 시간여행 여기 나온 내용이지? 그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땡땡 때문에 재혼 못하겠다고 했는데 땡땡은 무엇일까요? 이 정답은 주사. 주사 때문에 재혼을 못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술을 좋아하셨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막걸리부터 시바스 리갈까지. 근데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조국 근대화의 기수셨지. 그분이 그 말년에 반려자가 있었다면 고독함을 독재로, 폭정으로 풀지는 않으셨겠지. 좀 더 자애로우셨을 테고. 아쉬워. 재혼하실 걸. 닥치라고! 남북 대치 상황에서 불가피했던 독재였는데 그걸 트집잡나? 남북 대치 상황 좋아하네 이 새끼. 야 이 새끼야,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을 제치고 왜 북한에다가 먼저 우리 유신할 거다 알았지? 이랬다고 보니 이 새끼야. 북한도 유신이 공포되던 그날 1972년 12월 27일 김일성 이긴 독재 통치를 정당화하는 사회주의 헌법을 공포했잖아 이 새끼야. 쌍공포야 쌍공포. 남북이 동시에 독재를 선언해버린 거지. 뭘 알고 얘기해 이 새끼야. 뭐 사회자 정답 바로 가자. 정답은 뭐뭐 때문에 재혼 못한다의 뭐뭐는 최태민. 아 왜 최태민입니까? 뭐 박정희 각하가 이렇게 생각하신 거야. 나는 저렇게 추하게 늙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 말이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추문을 낳고 말이야. 하여간 정답 아닙니다. 자,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교보문고 온라인 부문 정치사회 1위를 달리고 있는 책 은학의 최초 잡놈평전 김어준 평전. 네, 경품으로 내걸겠습니다. 마치시는 두 분께 저자인 제가 사인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특별히 이번 주 일요일 낮 12시 반쯤에는 서울 충정로 벙커원에서 사인회를 엽니다. 3층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장애인분 오시면 제가 1층으로 내려가서 사인하겠습니다. 11시에 예배가 있는데 예배부터 보겠다 하시는 분은 뭐 11시에 오셔도 됩니다. 인터하우스에서 만든 은하계 최초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여러분의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 정답자 만나볼까요? 시대 변화를 꿈꾸며라는 필명을 쓰시는 분 정답 오성운동 마치셨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시장을 배출한 정당 오성운동. 네, 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이 시대의 전형적이고 평범한 소시민 가장입니다. 태생이 소시민이긴 하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개할 줄 아는 깨어있는 시민의식만큼은 지키고 살고자 합니다. 공짜 책보다 저자 사인이 탐나서 이렇게 응모해봅니다. 전공이 문학이라 한마디 적어보자면 골드만 루시엥이라는 프랑스 평론가가 소설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소설이란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인간이 타락한 방법으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의 기록이다. 멋진데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고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2016년에 대한민국에서 진실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김어준 총수처럼 잡놈이 돼야 가능하겠지요. 밝혀야 할 진실들이 태산 같고 바로잡아야 할 적폐가 산적한 세상에서 계속 힘써주세요. 저 같은 소시민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런 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콜롬비아 모니카님도 정답 맞히셨습니다. 김어준 총수 평전에 김용민님의 사인이 들어간 책을 정말 받고 싶어서 이렇게 후기를 남깁니다. 현재 남미 콜롬비아에서 봉사활동 중이고 금년 9월 말에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시차로 인해서 하루 늦게 팟캐스트를 듣지만 콜롬비아 수도에 자비로 재외선거를 하러 갈 정도로 정치에 관심이 많답니다. 한국에서 뒤늦게라도 책을 읽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성운동 마치셨습니다. 피박 퀴즈 오늘 순서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많은 응모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화국 논평. 이참에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을 모두 합쳐서 단 한 개의 광역단체 경상도로 만들고 싶은 박근혜 동지께서는 공항 하나 갖고 사생결단 운운하는 문동이 자식들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총선 때 성적이 안 좋은 것을 틈타 기어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박동지 콧등에 올라 미끄럼을 타는 무리와 불손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어차피 선거 때면 이공약 저공약 약속하지만 김무성 말대로 당선되면 이런 거 해주겠다. 여기에 속아가지고 국민이 당선시켜준 거 아닌가. 국민은 정말 공약이 지켜질 거라고 믿고 박동지를 찍었단 말인가. 세부 공약은 둘째치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슬로건부터 뻥이었는데 그걸 여태 믿고 있었단 말인가. 이건 그야말로 박동지를 꼬투리 잡아 흔들려는 것으로서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박정희의 나라.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경상도가 이렇게 대놓고 그의 적통, 적자, 공주, 우두머리, 킹왕짱, 여왕이신 박근혜 동지를 압박하는 것은 신라 천년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으로서 경상도 없이는 대통령이 나올 수 없는 나라를 만드신 박정희 각하에 대한 배반의 다름 아니다. 여대생을 알몸으로 성추행해도 수백억 나랏돈 꼽을 쳐도 광주 시민을 노골적으로 모독해도 수백 명의 국민을 물속에 가라앉혀서 또는 숨막히기에서 죽여도 용서할 수 있지만 각하 부녀에 대한 불소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으로서 쓰레기, 악질, 반동, 양아치, 쓰다버린 콘돔, 먹다버린 생선뼈, 꽉찬 음식물 쓰레기통, 찢어진 스타킹, 끈 떨어진 샌달, 밑닦다가 똥꼬에 낀 휴지, 종이컵에 담긴 커피에 수장된 담배꽁초, 변기에 들어가려다가 막힌 라면 찌꺼기, 머리를 감는 중에 샴푸로 알고 썼는데 알고 보니 트리오, 사탕인 줄 알고 입에 넣었는데 나프탈렌, 학교에서 수업 중 동영상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와중에 잘못 재생된 어젯밤 다운받은 야동, 소개팅 중에 먹은 고추가 캡사이신 만땅의 땡초, 보리차인 줄 알고 마신 애오줌, 야 뚱보 이부장 그 새끼 졸라 재수다라는 메시지를 친구한테 보내지 않고 뚱보 이부장 그 사람한테 보낸 카톡, 시험 종료 1분 남기고 발견된 3번부터 33번까지 밀렸은 오해 말다반지, 남몰래 끼려던 방귀에서 나온 것이 기체가 아니라 액체, 물놀이 갔는데 알고 보니 4대강, 더워서 에어컨 초강풍 켰는데 갈수록 더워져서 알고 보니 난방 모드, 입사 직전 화장실에서 대변 보고 앉은 자리에서 물을 내렸는데 변기가 역류해서 홀딱 다 젖은 양복바지, 그리고 휘발유 차에 만땅 채운 경유와 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이는 박동진을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을 감행하는 것이다. 경상도 주민들 이제 박근혜 동지에게 볼장 다 봤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 될 것이다. 사드를 영남에 배치하는 것, 경남북 울산 부산 동해안에 즐비한 노후 원전을 폐기하지 않는 것, 김해공항 확장하려다 마는 것, 박동지가 경상도에 연먹일 카드가 얼마든지 넘쳐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동지를 모략 비방 폄하한다면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받게 될 것이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화환 나오셨습니다. 뭐, 안녕하십니까. 거짓말 못하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인데 박 대통령이 참모들이 써준 공약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뭐, 내가 대통령 당선되면 부산에 공항 하나 놓아드리겠습니다. 뭐, 그래서 부산 시민들 표가 많이 나왔어요. 어? 부산 시민 여러분, 내가 당선되면 이런 거 해주겠다. 뭐, 여기에 속아가지고, 어? 부산 시민들이 표 찍어주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당선된 겁니다. 어? 정치인들에게 정직하게 또 실천 가능하게 공약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어? 뭐 우선 당선되고 봐야 하는데. 뭐? 탁치라고? 지금 한 말, 어? 재작년 2월에 당신이 떨었던 설레발이지. 국민 여러분, 내가 당선되면 이런 일을 해주겠습니다. 여기에 속아가지고 코치가지고 대통령이 국회에 당선되죠. 정치인들에게 국가 재정 건전성을 감안해서 공약을 해라 하는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선 당선되고 봐야 되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야 이 새끼야, 어? 뭐 거짓말은 박근혜 대통령이 했지만 박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참모들한테 속으신 거다 이렇게 말한 거잖니, 어? 얼마나 뭐 니네 누나를 감싸고 돌려고 애쓰는 거니, 어? 뭐 나의 이런 진정성을 니네 누나는 알까? 참모들한테 속는 어리석은 대통령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예, 하여간 안녕하십니까. 이제 친박으로 부르지 마십시오. 이제 저희는 과거에 전혀 없었던 주류로 태어난 새로운 정치 세력 신박입니다. 친박 잊어주세요. 신박 환 인사드립니다. 김해공항 확장이 아니라 김해 신공항이다. 어? 뭐 그래서 약속 지킨 거다. 야, 대구매일신문 있지? 어? 백지화의 항의에서 어제 백지로 신문 낸 그 신문. 어? 오늘 사설 보니까 말이야. 말장난하지 말래. 에이 새끼야, 그걸 누가 믿어주냐? 김해 신공항. 어? 뭐 니네 친박들 단체로 목욕탕 가서 때를 박박 밀고, 어? 그렇게 씻고 나서 얼굴에 점 하나 찍으면 신박이냐 이 새끼들아? 닥치라고! 무! 무는 정치를 포기했나? 응? 우리 신박들 도움 없이 내년 대선에 희망을 걸 수 있을 거라고 봐! 뭐, 여차하면 나를 대선 후보로 밀어줄 것처럼 말하는데, 야, 정말 그런 뜻이 조금이라도 있냐? 어? 박근혜 대통령이 동생 박근령이 사랑하는 만큼이라도 돼? 당장 희망을 줄 수는 없지, 응? 우리에겐 카드가 있으니까. 어, 반기문? 야, 반기문 말고 누구? 어? 뭐든지 스페어는 있어야 해. 어? 만약에 반기문이가 안 나온다고 하면은 어떡할 거야? 어? 나 그때는 뭐 나를 밀어줄 거야. 이 그러면 하다못해 나라도 나가야지. 응? 역사가 나를 부른다면.
야, 방금 내가 역사하고 카톡했는데 역사가 너 안 불렀대. 어? 그냥 닥치래. 이 새끼. 어? 야, 국민들이 지난 4년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이 공부했니? 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면 어? 아버지가 누구라서 뭐 이런 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어? 그 사람 됨됨이가 됐느냐? 어? 얼마나 학식이 있고 또 성찰을 했느냐? 어? 뭐 그래서 나온 말이 있지. 한우 충동. 너 한우 충동이란 말 들어봤냐? 아니, 그까지 한우 먹고 싶다고 충동까지 생기나? 이 무식한 새끼. 야, 한우 충동이 그 뜻이 아니야. 어? 땀 흘린다고 할 때 땀을 뜻하는 한, 어? 소를 뜻하는 우, 채울 충, 마룻대 동. 어? 책이 얼마나 많았으면 어? 소가 그걸 짊어지고 가면서 땀을 다 흘리겠냐? 어? 니네 누나 서재에 있는 책을 다 모아다가 수레에 실어봐라. 아마 개가 짊어지고 가도 어? 땀 한 방울 안 날걸? 당치라고? 뭐? 당신은 그렇게 잘났어? 어? 사람이 겸손해야지. 옛말에 변은 익을수록 고기를 먹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 잠깐요. 뭐를 먹는다고요? 아, 아이고, 내가 실수를 했어. 어? 변은 익을수록 고기를 육회로 먹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까? 뭔 육회를 먹어요? 아하, 아이고, 내가 또 헛말이 나왔구만. 습하고 더워서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했네. 변은 익을수록 수매가 안 돼서 농민이 갈아엎는다. 아이, 무슨 얘기를 하고 계세요? 아이고, 내가 오늘 왔다 갔다 하는구만. 응? 예, 변은 익을수록 한화 이글스 팬들이 꼭지가 돈다. 허이 새끼, 그만. 아, 그만해, 이 새끼야. 이 새끼, 애잔한 새끼. 아이고, 지금까지 농담이었고. 예, 변은 익을수록 한화 이글스 팬들로 하여금 말이 화나 생각나게 한다. 어, 화나? 말이 화나? 아, 마약? 씨발 새끼 죽으려고, 이씨. 이 새끼들 또 까불고 있어. 어? 아니, 그 지키지도 못할 약속. 아니, 지역 주민들 설득할 능력도 없으면서 무슨 거 신공항을 한다고 하니. 아이고, 이님 나오셨어요. 이님은 이 복잡한 문제, 이 사안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만약 대통령이시라면. 그 어떻게 하기는, 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위기를 기회로 그 성화시키는 그런 예술이라고 할 수 있지. 그 나 같으면은 그 가덕도에서 밀양까지 한 40km 된다고 하지. 어? 가덕도에서 밀양까지 활주로를 짓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밀양 쪽에다가 제1공항청사 만들고 또 가덕도 쪽에다가 제2공항청사를 짓는 거고. 어? 에, 그렇게 되면은 그 누구도 그 추워도 그 시비를 못 걸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사상 최대의 그 활주로를 만들어가지고 경제도 일으키고 또 그 땅 소유주들 만족도 시키고. 영감님,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세요? 영감님 말씀대로라면 도시 몇 개를 밀어버려야 할 일인데, 응? 그렇게 되면은 지역 주민들의 원성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그 이 새끼야, 그 책임은 그 네팔에 간 문재인이한테 뒤집어 씌우면 되지, 이 새끼야. 어? 그 이게 다 문재인 때문이었다. 아, 이러면 얼마나 그 간단해. 그 이거 갖고 또 문재인이는 또 꼴에 상남자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그 반박 같은 거는 안 한다고 봐요. 뭐 영감님, 그러면 그 재원은 어디서 확보를 해야 할까요? 그 재원을 어디서 확보하기는 그 은행 가야지. 아, 은행마다 가서 한 2억씩 달라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 2억은 그 너무 적지 않나? 그 내가 그 동아은행에서 그 액수를 받았을 적에 삶에 전혀 그 도움이 되지. 하이 씨발 새끼. 하이 씨발 똥보 새끼. 그 너 이 새끼 그 비 올 때 그 혼자 우산 써도 그 양팔이 다 젖지, 이 새끼야. 어? 우산이 그 똥보 새끼 너 몸을 다 커버하지 못하니까 말이야, 이 새끼야. 어? 그 아예 그 파라솔을 사갖고 다녀. 어? 그 보는 사람 애전하게 만들지 말고. 아이, 그만하시고요. 그 퀴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야, 그 똥보야. 그 너 요즘 그 팬티 속에서 뱀이 안 나오냐? 어? 너무 습하니까. 아이, 그만하세요, 이젠. 아이, 새끼 할 말 없으니까. 자, 그 문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 롯데그룹을 향한 그 전방위적인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신격호 총괄 회장의 건강 이상설이 확산되고 있다고 봐요. 뭐 사실 그 이쯤 되면은 이런 기사가 나올 타이밍이 됐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 문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 신격호 회장 동생 신춘호 씨라고 그 형 신격호 씨하고 존나게 그 사이가 안 좋다고 봐요. 어? 그 뭐 추호도 친하지 않는다고 봐야 하겠지. 그 신격호 씨가 그 동생 신춘호 씨 칠순잔치도 안 와가지고 그 뒷말이 많았다고 하는데 자, 그 문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 신춘호 씨가 만든 그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의 이름은 무엇일까? 이것이 그 오늘의 문제라고 봐요. 예, 정답! 네, 환 빨랐습니다. 자, 정답은요? 이 경제부총리였으니까 이런 문제는 너무 쉽다고 어? 이런 그 쉬운 문제를 받다 보면 막 모멸감이 생겨나요. 한 번이라도 맞추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 될 텐데. 자, 하여간 정답은요? 예, 정답은 농협. 아, 농협을 신춘호 씨가 만들 리 없겠죠. 이 무식한 새끼야. 어? 야, 개인이 농협을 어떻게 만드니 이 새끼야. 어? 뭐 사회자 바로 정답 가자. 어, 정답은 브랜드 호텔. 브랜드 호텔이라니요? 뭐 형이 롯데호텔로 대박 났는데 동생이 따로 나가서 차린 게 브랜드 호텔 아니냐? 어? 형 동생이 같은 사업을 벌이면 뭐 당연히 싸우게 돼 있지. 아니었습니다. 네, 오늘도 문제는 여러분이 맞히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오늘까지만 김어준 평전 선물로 겁니다. 성함, 이메일, 사연, 팟빵 게시판에 남겨주십시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를 주제 또 소재로 한 평전, 은하계 최초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절찬리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 책 제 사인을 포함해서 선물로 보내드릴 텐데요. 딴지일보에서 노골적인 폄훼와 비난을 섞은 서평을 실어서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자초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예, 여러분. 어떤 서평이 실렸는지 딴지일보 가셔서 읽어보시고 많은 구입, 많은 구매 바라겠습니다. 인터하우스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은하계 최초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네, 이 선물 받으실 분, 네, 지난 시간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입니다. 먼저 다오는 다오님. 저는 매일 아침 김용민 브리핑으로 뉴스를 대신하는 것이 일상이 된 초등학교 3남매 엄마이자 직장인입니다. 김용민 브리핑은 그날그날의 주요 뉴스를 해설과 함께 알기 쉽게 전해주시다 보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뭐 하나 빠뜨리고 들을 수가 없는 예, 최고의 마성의 팟캐스트인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칭찬에 제가 약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간파하셨군요. 네. 요 며칠 떠들썩하게 터지는 뉴스들로 이완배 기자가 몇 회에 걸쳐서 말씀해 주었던 가스 전기 민영화에 대한 기사와 국정원 북한 식당 종업원 납치 구금 관련 기사들이 밀려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언젠가는 만천하에 드러날 일이겠지만 그때까지 우리 모두가 잊지 말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 이런 글을 남겨주신 다오는 다오님. 예. 근데 이메일 주소가 없습니다.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NULL님. 네. 근혜 때문에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국가 곳간에는 큰 빚을, 4대강에는 큰 빚 이끼벌레를 채웠다고 말씀하실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국가 곳간에 큰 빚도 덜어내고 큰 빚 이끼벌레도 걷어낼 날이 오겠죠. 그런 날은 그냥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읽고 더 생각하고 행동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분 더, 앞으로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저는 대구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45살 두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팟캐스트는 많은 동료들이 듣기에 따라서 듣다가 중독도 했습니다. 특히 김엄마가 만들고 출연한 대부분의 방송 청취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빠가 되셨다고. 대구도 많이 변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댓글들을 보고 있자니
너무 잘 쓰셔서 사인이 담긴 책을 기대하기는 욕심 같고요. 책을 구입해서 두 아들에게 한 권씩 선물하려고 하니까, 예. 그럼 보내드리지 말아야 할까요? 예. 네. 우리, 이, 아프로님께도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피바 퀴즈 마칩니다. 공화국 논평. 새로운 걸 좋아해서 새누리당이라고 이름을 붙인 박근혜 동지께서는 새로울 게 전혀 없어도 김해 신공항이라고 이름을 붙였건만 여기에 대해 말장난하지 말라고 오만방자하게 떠들어대는 일부 대구 나부랭이들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신공항 신공항 하도 노래를 불러대는 자들이 많아 결국 만들어준다고 했음에도 김해 신공항은 신공항이 아니라는 이하며 투정하고 있는 데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박근혜 동지는 생각 같아서는 대후에서 지금 웃고 있는 친노를 겨냥해 지금 김해공항에는 손도 안 대고 노무현의 생가인 김해봉하마을을 부엉이 바위고 모구간에 다 갈아엎어서 거기다가 진짜 김해 신공항을 만들고 싶지만 최대한 참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묵묵히 잠자코 기다릴 일이지 뭐 어떻게든 결정을 엎어보려고 잔꾀를 쓴다면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화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라. 어차피 김해 신공항 착공하고 건설하고 완공하기까지는 10년 넘게 걸릴 일이라서 설령 추진한다 해도 다다음 대통령 때나 테이프 커팅을 하게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동지를 탓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 다음 대선 때 또 영남권 신공항 공약이 나오게 될 것이 뻔한데 그래서 공무원들도 정권 바뀌면 김해 신공항은 없었던 일이 될 거라며 세워라 내워라 할 텐데 어차피 하지도 않을 김해 신공항을 두고 왜 박동지를 비난하고 모독한단 말인가. 이는 쓰레기, 악재, 반동, 양아치, 쓰다버린 콘돔, 먹다버린 생선표, 꽉 찬 음식물 쓰레기통, 찢어진 스타킹, 끈 떨어진 샌들, 미닦다가 또 얹고 있긴 휴지, 종이컵에 담긴 커피에 수장된 담배꽁초, 비행기에 들어가려다가 막힌 라면 찌꺼기, 머리를 감는 중에 샴푸로 알고 썼는데 알고 보니 틀이오, 사탕인 줄 알고 입에 넣었는데다 부탈렌, 학교에서 수업 중 동영상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와중에 잘못 재생된 어젯밤 다운받은 야동, 소개팅 중에 먹은 고추가 캡사이신 만땅에 땡초 보리 차인 줄 알고 마신 해오줌 야 뚱보 이부장 그 새끼 졸라 재수다라는 메시지를 친구한테 보내지 않고 뚱보 이부장 그 사람한테 보낸 카톡 시험 종료 1분 남기고 발견한 3번부터 33번까지 밀려 쓴 오해 말답한지 남몰래 귀대던 방귀에서 나온 것이 기체가 아니라 액체 물놀이 갔는데 알고 보니 4대강 더워서 에어컨 초강풍을 켰는데 갈수록 더워져서 살펴보니 난방모드 입사 면접 직전 화장실에서 대변 보고 앉은 자리에서 물을 내렸는데 변기가 역류해서 홀딱 다 젖은 양복바지 휘발유에 만땅 채운 경유 된장찌개 고기인 줄 알고 씹은 것이 된장 덩어리와 같은 극악무도한 반란의 다름 아니다. 이 같은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을 자행함에 있어서 처절한 대가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대구매일신문 백지화를 비판하면서 백지신문을 냈는데 왜 대구은행 백지화를 기념해서 너희는 왜 백지수표를 발행하지 않는가? 백지장도 받들면 낫다고 하지 않았던가? 박근혜 동지 시대에 TK 주시는 사돈의 팔촌까지도 한자리 해주고 예산폭탄을 핵폭탄급으로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박동지를 계속 모략 비방 폄하한다면 대구 나부랭이들,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드를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구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아환 나오셨습니다. 뭐, 안녕하십니까. 꿈으로 가득 차 설레이는 이 가슴에 공약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공약을 썼다가 못 지키면 뭐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탕치라고! 공약을 지켰는데 왜 오도방정이야? 에허, 화나. 아무리 국민을 아메바라고 생각해도 그렇지 적당히 하자. 어? 뭐 솔직히 누가 김해공항 넓혀서 해달라고 했니?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한마디로 얘기했어. 어? 안 되는 대로 이거라도 먹으세요 라고 왜 솔직히 얘기 못하냐 이 새끼야. 먹긴 뭘 먹어. 이제 이로 인한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이 없어야 한다고. 당신도 말 조심해. 갈갈이 찢어놓을 만큼 찢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야 이 새끼들. 어? 야, 그나저나 니네 친박들 너무하지 않니? 뭘 또? 총선 이후의 상황만 보자고. 어? 비대위원장으로 정진석이를 세웠어. 근데 정진석이가 이혜훈 이런 애들을 비대위원으로 발탁하려고 했고 김용태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려고 했지. 이혜훈, 김용태 다 친박 너희들이 찌긋찌긋해하는 비박들 아니냐? 어? 그래서 친박들이 얘네들 임명 못하도록 전국위원회 무산시켜. 어? 또 정진석이한테 비대위원장직 토해내라고 압박하고. 야, 땡깡도 어느 정도라야지 이 새끼들. 어? 땡깡이라니? 방송에서 바르고 고운 말을 써야지. 땡깡이 아니라 지랄. 그래 지랄을 했어. 그리고 나서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희한한 자리를 만들었지. 어? 그리고 김희옥이라는 사람을 데려와 한시적이나마도 당대표인데 난 이분이 누군가 했어. 어? 김희옥이라고 해서 여성인 줄 알았지. 어? 그래서 애 몇 명이나 낳았나? 어? 여자로서 구실을 했나? 이렇게 봤지. 근데 남자야. 어? 하여간 김희옥 씨를 위원장으로 세우고 권성동이를 사무총장에 앉혔다고. 근데 권성동이가 유승민이를 복당시키네. 그러니까 이거를 주도했다면서 권성동이를 내쫓으라고. 어? 친박들이 길길이 날뛰어요. 어? 와, 세상에. 이 권성동이가 팔자에도 없는 투사가 됐어, 이 씨발. 어? 결국 권성동이는 이 친박들 성화에 결국 그만둬요. 다음 선거까지 시간 좀 남았다고 이렇게 정치라는 이름의 생양아치 짓 언제까지 계속할래, 이 새끼들아? 어? 안하무인, 후안무치, 견강부회, 가렴주고, 그리고 생각이 안 나나? 내가 얘기해 주지. 자가당착. 응? 자가당착? 그게 뭐냐? 이 자가당착, 이거는 무를 위해서 생긴 말이지. 응?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아니하고 모순된다. 이런 뜻이지. 청와대 누나가 가덕도 공항 만들어주니까 여러분 누나를 찍어주세요. 이렇게 지난 대선 때 부산시민한테 호소했지. 선거에서 이겼어. 그리고 어디 가가지고 정치인들이 어차피 약속 지키지도 않는데 멍청한 국민들이 거짓 공약을 믿고 표를 찍어줬다 이러면서 조롱했다고 유권자들을. 그리고 이제 와서는 자기는 김해공항 확장을 지지한다 이렇게 말했잖아. 당신의 진짜 모습이 뭐야? 응? 어제를 모르고 오늘만 사는, 응? 하루살이처럼 살지 말라고. 저 사자성어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도 하나 말해보겠습니다. 지록위마라고 아시나요? 지록위마? 그게 뭐야? 지록위마?
지랄하지 마, 뭐 이런 거야? 에이, 그거겠습니까? 사슴을 그려놓고 이걸 말이라고 한다. 이게 바로 지록 위마입니다. 김해공항 활주로와 청사 더 짓는 거면서, 점 하나 찍는 거면서 이걸 신공항이다 라고 말하는 행태. 이 행태를 빗댈 수 있는 거겠죠? 야, 사회자, 어디서 어른들 말하는 데 끼어들어? 이 사회자, 옛 속담에 숭어가 뛰면 망아지도 뛴다, 이런 말이 있어. 어, 화나, 뭐가 뛴다고? 아이고, 내가 실수를 했어. 숭어가 뛰면 김부겸이도 대선 후보로 뛴다. 뭐, 거기서 김부겸이가 왜 나와? 아이고, 내가 또 착각을 했어. 숭어가 뛰면 임춘애도 라면 먹고 뛴다. 야, 이 새끼, 임춘애가 거기서 왜 나와? 아이고, 내가 이 비가 오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네. 응? 어? 숭어가 뛰면 이정호도 뛴다. 뭐? 이정호? 이정호가 누구야? 이 몰라. 천황폐하 만세. 이랬던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 응? 어? 그 인간 뭐 할아버지가 동양적식주식회사에 다니는 친일파였다고 하더라고. 야, 이정호가 누구지 미어치나 한다고. 이정호가 왜 속담에 나와? 아이고. 예, 그럼 그 알려진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구만. 알았어. 이 숭어가 뛰면 무아버지도 뛴다. 죽으려고 이 새끼가. 자, 오늘 그 문제 출제해 주시러 지금 그 마음이 아니실 텐데 안님이 나오셨어요. 안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안의 온정주의를 타파해야 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옹호를 합니까? 옹호를 하는 이유 혹시 공범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정의를 위해서는 자기 오른팔도 자를 줄 아는 강단 있는 정치인 안 인사드립니다. 야, 아나, 그 김수민이가 당에서 가라 계약서 만들라고 했다고 하는데, 야, 꼬리를 자르려면 새끼야, 그 약을 좀 치고 해야지. 어? 뭐 마취 안 하고 막 생사를 자르면 아파요. 안, 큰 난리가 난 와중에 어제 군부대는 왜 갔어? 지금은 국가안보가 가장 중요해서 거기를 방문한 겁니다. 상관 있는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아나, 지금 너한테 국민들이 듣고 싶은 유일한 말은 뭐 김수민이가 혼자 했냐, 이거야, 어? 아니, 그 구렁이 한 100마리쯤 들어가 있는 정치 구단위에도 숨 막혀 할 일을 이제 30살 정치 때가 전혀 안 탄 디자이너가 그 일을 했다고? 이 신공항 논란 잘하면 김수민 건으로 물타겠구만, 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말아버리면, 어? 적당히 국면 전환이 되겠어. 어? 연예인 뉴스가 없어도. 내일 토요 스페셜에서 김프로가 대단한 정보를 알려준다고 하니까 그 시간을 기대해 주시죠. 이 새끼, 막간을 이용해서 주말 프로그램 안내까지 해? 야, 아니가 그 정치인 다 됐어. 아나, 형이 정치 선배로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매뉴얼을 알려줄게. 야, 그 맞아야 할 타이밍에는 존나게 잘 맞는 것도 그 정치인의 도리야. 아니, 지금 아니 죽느냐 사느냐 이 시점에 잘 맞기는 뭘 잘 맞아? 뭐,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은 비리로는 절대 안 죽는다. 어? 그걸 모르냐? 어? 또 사람들은 금방 잊어요. 예, 맞아. 무가 사업권 따주겠다면서 기업 대표한테 뇌물 받은 일, 응? 상대 후보를 선거 앞두고 돈으로 매수한 일, 사람들이 다 까먹었어요. 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뭐 사태의 전말이 뭔지 뭐 다 까먹는다고. 어? 수사했던 검사도 다 까먹어요. 어? 나중에 뭐 누가 시비를 걸면 뭐 그때는 이렇게 둘러대면서 마감 처리하면 되는 거지. 어? 그때는 회계 처리가 미숙했다. 어? 밑에서 잘못 보조한 것이다. 어? 부당한 정치 탄압이었다. 이렇게 말이야. 어? 아나, 하늘이 무너져도 뭐 솟아날 구멍이 있다. 어? 그러니까 지금은 매를 맞을 때야. 어? 사람들 분 풀릴 때까지 매를 열심히 맞아 돌아. 어? 지금은 그럴 때다. 알겠습니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를 해주시는 고마운 비디 선배님. 이 새끼! 싸가지 없이 이 새끼가. 자자, 아님, 오늘 그 퀴즈 문제 내주시죠. 아, 그 이님이 오늘 못 나오는 대신에 이거 읽어주라면서 뭐 써주시던데요. 아, 뭡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회자 고추님, 대선 출마 생각 없으십니까? 제가 요즘 손학규도 만나고 김부겸도 만나면서 문재인에게 맞설 카드를 찾고 있는데요. 제가 발동을 거니까 통 관심들이 없습니다. 이참에 사회자 고추님이 나오시면 안 될까요? 고추님마저 안 나오시겠다고 하면 저도 없게 되는 겁니다. 아, 그만하세요, 이젠! 자, 퀴즈 문제 내주시죠. 퀴즈 드리겠습니다. 휴가철을 맞아서 서해안 섬에 뱀이 많이 나타나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섬에는 특히 멧돼지나 오소리, 황소개구리, 물가치 같은 이렇다 할 뱀의 천적이 없어서 기하급수적으로 뱀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막 잡아버리자니 뱀이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 것이 아닌데다 오늘 정답인 이 뱀 같은 경우 오히려 멸종위기동물 2급으로 지정돼서 보호동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독은 없고요. 무척 큽니다. 우리 속담에 이 뱀이 담 넘어가듯 하다 이런 말도 있지요. 예, 정답! 아, 환님. 뱀은 정말 끔찍합니다. 그죠? 그렇지. 끔찍하지. 그리고 맛있지. 에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 하여간 이 뱀은 아주 무해하고 유익한 뱀이라고. 응? 독이 없는 데다가 농사에 해를 주는 쥐를 잡아먹어요. 근데 말이야, MB정부 들어서 급격하게 그 개체수가 줄고 있다고. 왜 그럴까? 네, 하여간 그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너무 없어도 문제입니다. 자, 정답은요? 예, 정답은 옥시우스라누 마이크로레피도투스. 아, 이 오답치고는 아주 학구적인 오답입니다. 육지에 사는 뱀 중에서 가장 독한 뱀이 지금 말씀하신 옥시우스라누 마이크로레피도투스죠. 아니었습니다. 정답은요? 아이고, 오늘은 뭐 무식한 새끼라고 그 야단칠 수 없겠구나. 어? 그 뱀은 참 보기만 해도 끔찍해요. 어? 근데 사드가 들어서면은 강력한 전자파 때문에 뱀이 못 산다고 하지. 어? 그런 의미에서 대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각하께서 이번에 미안한 것도 있겠다. 뭐 사드를 대구에다가 선물로 주실 모양이야. 어? 뱀 퇴치하라고. 어떠냐, 화나? 어? 성은이 만극하지. 닥치라고! 뭐, 사회자, 정답 갈까?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뱀. 그런 멸종 위기의 뱀. 뱀 이름은 세월호 진상조사. 네, 아닙니다. 자, 애청자 여러분이 정답 맞히셔야겠네요. 성함, 이메일, 사연, 네, 팟빵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아주 귀한 새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학생에게 임금을, 네, 이런 제목입니다. 대학 무상교육과 학생 임금 도입을 도발적으로 주장하는 책인데요. 일본의 대학 시간 강사 구리하라 야스시 씨가 쓴 학생에게 임금을 이 책입니다. 이 책은 대학의 지적 활동은 공공적 성격이 있다라면서 대학 교육을 무상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은이는 서문에서 한국이든 일본이든 대학생은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이렇게 한국 청년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분노하라 대학생, 이렇게 외치는 셈인데요. 사실 뭐 유럽 복지 선진국 같은 경우 학생에게 등록금을 왜 받습니까? 도리어 돈을 줍니다. 용돈을 줘요. 이렇게 하는 것이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학생들이 훗날 나라에 기여할 테니 학생들한테 투자하는 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심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청춘을 말라 비틀어버리게 만들죠. 이 책이 청년이 길을 펴는 사회, 꿈을 펼치는 사회의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책 이름 학생에게 임금을, 학생에게 임금을 출판사는 서유재입니다. 네, 서유재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는 은하계 최초 잡논평전 김어준 평전 제사인과 함께 보내드린다고 했죠. 네, 김어준 평전 사인회가 오는 일요일 낮 12시 반에 벙커원에서 있습니다. 서울 충정로. 여러분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당첨되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 골랐습니다. 참된 정의님, 안녕하세요.
출근하면서 김용민 브리핑을 듣는 것이 하루의 낙인 40대 초반 애청자입니다. 제 사인이 들어간 책을 마지막으로 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응모해봅니다. 네, 이렇게 시작하는 사연입니다. 정답 맞히셨어요. 농심. 네, 저도 한때 누구나 다 아는 곳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던 적이 있었지만 그 회사의 무노조 방침과 회사의 노동자에 대한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 싸우다 때려치고 나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멋진 분이네요. 회사를 나올 때 주변에서는 저보고 다들 미쳤다고 했습니다. 네, 노예들은 미쳤다고 하지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월급은 적지만 시간에 여유가 많아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노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위 대기업이라는 곳에 하나의 부품으로 살아오다 보니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늦은 나이에도 자격증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팟캐스트 매체를 알게 됐고 저의 조간 브리핑은 지상파의 쓰레기 뉴스보다 훨씬 훌륭한 정보 매체가 됐습니다. 특히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은 막히는 속을 뻥 뚫어주고 경제의 문외한인 저에게 올바른 경제 인식과 정보를 주었습니다. 이번 피박 퀴즈를 통해서 농심이 롯데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항상 생필품 먹거리를 고를 때면 고민을 하곤 합니다. 최다 갑질, 최다 도덕성 결여, 문제가 많은 회사들의 제품만 수두룩하니 말입니다. 어느 한 회사의 물건을 불매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워낙에 문어발식으로 여기저기 의류, 제품 등등 대기업들이 점유하지 않은 곳이 없다 보니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 대기업들도 배짱식 판매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만행을, 이런 행패를 언제까지 참고 지켜봐야만 하는지 갑갑할 뿐입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참된 정의님. 네, 멋지십니다. 칭왕짱이에요. 자, 다음 당첨자입니다. 현장 속에서님. 정답은 농심입니다. 울산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노동자입니다. 제 아내는 구조조정의 중심에 있는 현대중공업이 있는 울산 동구에서 모 회사 판촉 여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공업 여파로 매출이 전년 대비 절반으로 떨어져서 매우 힘들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원형 탈모까지 생길 정도로 힘들어하지만 그까짓 거 그만두어버려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그래서 아내에게 더욱 미안합니다. 저도 자동차 협력업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일이 예년만큼 없어서 생활이 녹록치 않습니다. 아이고 참 족같은 세상이죠. 함께 힘내시죠. 자, 그리고 구름에서 삼님. 네, 정답 농심 맞히셨습니다. 제 어머니는 모 대학 청소 용역 노동자입니다. 어머니는 새누리당을 지지하셨던 분이었지요. 그런 어머니에게 변화가 생긴 것은 노조 설립 과정에서였습니다. 노조 설립이 권리임을 인지하시고 이를 막으려는 세력이 있음을 늦은 나이에 깨우치신 겁니다. 이 과정에서 곁을 지켜주던 야당 인사들에게 깊은 감사와 감동을 느끼셨다고 하더군요. 힘드실 나이에 땡볕에서 투쟁하셨을 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웠고 편하게 못해드리는 못난 아들이어서 늘 죄송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어머니는 다운받아들인 김용민 브리핑의 애청자십니다. 피박 퀴즈에 박장대소하시는데 아직도 이님이 누군지 모르시는 귀여운 우리 어머니 사랑하면서 예, 저에게 감사의 뜻을 표해 주셨습니다. 네, 어머니 힘내십시오. 예. 이님 뭐 그렇게 예, 알아두실 필요는 없는 분 같습니다. 예.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 파이팅을 외치면서 피박 퀴즈 마치겠습니다. 공화국 논평. 이삭줍기를 가장 증오하시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일본군 위안부 만행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를 국가가 안 하면 서울시라도 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박원순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재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이미 일본과 쇼부를 쳤는데 이걸 갖고 박원순이 어리석고 하찮은 국민들에게나 있을 법한 반일 정서를 자극해서 대권 행보의 꽃놀이표로 쓰겠다고 설레발을 떨고 있으니 이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친일파 정도가 아니라 일본군 장교인 다카키 마사오의 딸임이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다 밝혀졌음에도 국민 다수가 박근혜 동지를 선택하지 않았던가. 박동지가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해줄 국민이 무려 35%나 있다고 하는데 한일 합방을 다시 안 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할 일인데 고작 일본에게 불리한 기록물에 유네스코 등재를 돕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박동지에게 빅뉴스를 날리는 것은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모든 노인 20만원 용돈, 반값 등록금, 무상보육, 세월호 진상규명, 신공항 등 박근혜 동지는 국민과의 약속이나 신의는 헌신짝처럼 여기지만 일본과의 약속은 그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갑을관계 노예계약서와 쌤쌤이라고 여기며 물샐 틈 없이 지키시려는 분이다. 그런데 박동지를 민망하게 할 기록물 등재를 도우라고 하는 요구는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으로서 처절한 대가를 자초하는 악수 중에 최악수가 될 것이다. 게다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동지의 동선을 알고 있었을지 모를 일본에 대해 살얼음판 것듯 조심스러워하시는 박동지를 비웃기라도 하듯 또 남의 위기를 기회로 삼는 듯 천하악질 박원순은 박근혜가 안 하면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쓰레기, 악재, 반동, 양아치, 쓰다 버린 콘돔, 먹다 버린 생선뼈, 꽉 찬 음식물 쓰레기통, 찢어진 스타킹, 끈 떨어진 샌달, 미딱다가 똥꼬에 낀 휴지, 종이컵에 담긴 커피에 수장된 담배꽁초, 변기에 들어가려다 막힌 라면 찌꺼기, 머리를 감는 중에 샴푸로 알고 썼는데 알고 보니 틀이요, 사탕인 줄 알고 입에 넣었는데 나프탈렌, 학교에서 수업 중 동영상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와중에 잘못 재생된 어젯밤 다운받은 야동, 소개팅 중에 먹은 고추가 캡사이신 만땅의 땡초 보리차인 줄 알고 마신 어린이 요즘 야 뚱보 이부장 그 새끼 졸라 재수다라고 문자를 친구한테 보내지 않고 뚱보 이부장 그 사람한테 보낸 카톡 시험 종료 1분 남기고 발견한 3번부터 33번까지 밀렸은 OMR 답안지 남몰래 끼려던 방귀에서 나온 게 기체가 아니라 액체 물놀이 갔는데 알고 보니 4대강 더워서 에어컨 초강풍 켰는데 갈수록 더워져서 살펴보니 난방모드 입사 면접 직전 화장실에서 대변 보고 앉은 자리에서 불을 내렸는데 변기가 역류해서 홀딱 다 젖은 양복바지 휘발유 체에 만땅 채운 경유 된장찌개 고기인 줄 알고 씹었는데 된장 덩어리 하드 사준다고 해서 좋아 오케이 했는데 알고 보니 사드와 같은 극악무도한 반란이다. 박원순은 박근혜 동지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그건 시민 여러분이 알아서 하라고 말을 번복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동지를 계속 모략 비방 폄하한다면 유네스코가 아니라 박원순 니코가 납작해지는 등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받게 될 것이다. 임플란트 비싸서 고민이시죠? 여기 만원대 치아보험이 있습니다. 홈쇼핑에서도 월 5만원까지 하던데? 월 만원대 임플란트와 브릿지 치료를 상해든 질병이든 무제한 보장해드립니다. 무제한이요? 다른 보험은 1년에 많아도 3개까지만 보장해준다던데 혹시 보험료가 오르는 갱신형 아닐까요? 전혀요. 임플란트 브릿지 치료를 횟수 제한 없이 보장하고요. 한 번 만원대면 만기까지 갱신 없이 만원대로만 받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전화해볼까요? 네. 02-849-9730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무휴 상담해드립니다. 월 만원대 치아보험 카페로 전화주세요. 02-849-9730
성별, 나이와 직업, 가입 플랜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뭐, 안녕하십니까. 브렉시트가 아니라 친박시트가 곧 시작될 거라 확신하는 무 인사드립니다. 아, 오늘 시작부터 세게 나오시네요. 무, 비박기한테 친박이 장악한 새누리당을 탈당할까 말까. 투표 한번 해보지, 응? 그 새 가슴 약골들이 영국 국민들처럼 탈퇴하자, 이럴까? 왜 비박들이 새누리당을 탈당할지 말지를 묻는 투표 못하는 줄 아냐? 어? 이유는 간단해. 개표 조작을 할까봐. 어? 탈당하자. 만약 이게 브렉시트 득표율만큼 나와봐. 51.6%. 어? 야, 지난번 대선 때 썼던 개표 조작 솔루션 그거 영국에다가 팔았냐? 닥치라고! 뭐? 당신 지난 대선 개표가 부정이었다고 생각해? 허허, 이 새끼. 아니면 그만이지, 이 새끼야. 왜 지랄 발광이야, 이 새끼야. 우리는 조용히 있어야 한다고. 이번 브렉시트는 영국의 노년층들이 주도한 거거든. 어? 만약 우리가 영국이 자충수를 뒀구만. 이렇게 말한다면은 반드시 이런 댓글이 달려요. 한국도 자충수를 뒀지 노년층들이 새누리당 정권을 만들었으니 말이야 하는 글. 젊은이들이 투표할까봐 걱정하는 정당. 어? 투표율이 높아질까봐 걱정하는 정당.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까봐 걱정하는 정당. 야, 이런 정당 부활을 하냐? 화나, 우리 그냥 문 닫고 새로 창당하자. 닥치라고! 지금까지 비박계 축출하느라 얼마나 진땀을 뺐는데, 어? 여기서 리셋, 리셋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 모든 노력이 다 허사가 됐잖아. 어? 비박 당신들이나 나가서 젊은이들 표 받으면서 회춘하면서 잘 살던가. 어? 근데 과연 무 당신 지지할 젊은이가 얼마나 있을까? 어? 마약을 하지 않고서야 닥치지 못해, 이 새끼야. 너 이 새끼 말 한마디에 가계 부채도 갚는다. 이 말 몰라, 이 새끼야?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 이 새끼가. 이 무슨 소리야? 가계 부채가 1200조인데 그걸 말 한마디에 갚는다고? 그 방법 좀 일러줘봐. 어? 그게 뭐야? 있지, 이 새끼야. 어? 지금 당장 박근혜 대통령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이러면 어떨까? 어? 이것만 해도 경제 효과가 천조는 넘어갈 것 같은데. 장치라고! 저 무님, 그 방금 말 한마디에 뭐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내가 실수를 했네. 말 한마디에 권성동을 날린다. 권성동이가 거기 왜 나와? 이거 내가 착각했어. 말 한마디에 어버이연합 출동시킨다. 똑바로 얘기해. 아이고, 내가 또 왔다 갔다 했구나. 찜통덤이라서 그래. 말 한마디에 김해공항 확장이 김해신공항이 됐다. 말장난 그만하라고. 이 새끼 봐라. 말 잘했어, 이 새끼야. 김해 신공항만한 말장난이 세상이 또 어딨니, 이 새끼야. 저 무님, 말 한마디에 뭘 갚는다 이거 아닌가요? 알아. 그래서 이게 진짜야. 말 한마디에 부산 시민에게 지난 총선 때 빅년 먹은 거 안 갚음한다. 가덕도 줬다 라고 말한다. 그만해, 뭐. 응? 당신이 이 당을 떠나지 않는 한 새누리당의 리크스는 당신도 다 짊어져야 한다고. 어? 그걸 몰라. 저 리크스는 아니고 리스크겠죠. 이 위키 리크스가 뭔데? 어? 미국에 큰 위기를 불러왔잖아. 아이, 리크스는 그 누수라는 뜻이죠. 리스크는 위험이고요. 네. 스펠링도 달라요. 리크스는 L, 리스크는 R. 닥치라고. 뭐 친박한테 밉보여서 좋을 게 없어. 어? 중과부적이라고. 아, 자꾸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중과부적이란 말 그 뜻을 알고 쓰시는 거죠? 내가 모르고 쓰는 것 같아. 어? 중과부적. 어? 우리 친박계에는 박근혜 누나의 성공적인 국정 완수와 친박 정권 재창출을 이루어달라고 부처님께 대신 빌어주는 스님, 즉 중이 있어요, 고문 스님. 어?
친박 의원들 팔자피라고, 어? 그 스님한테 받은 부적도 있고, 어? 그래서 중과 부적, 어? 중과 부적이 있다. 이 말이지. 뭐, 당신한텐 이런 거 없지? 그 뜻이 아닌데. 적들의 수가 너무 많아서 상대가 안 된다. 이런 뜻 아닌가요? 아이, 새끼들, 그. 아니, 그, 이 난리바가지에, 그, 부식들을 자랑하나, 이 새끼들, 어? 아이고, 이님 나오셨습니다. 저, 경제 전문가이시면서 또 유럽에서 공부하신 분이니까, 브렉시트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 일단, 그, 브렉시트에 대해서, 그, 너무들 걱정을 하고 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어? 그, 브렉시트는 아주 안락하다고, 어, 아주 좋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봐. 아니, 안락하다니요?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인데? 그 영국제 시트 아니야, 브렉시트가. 그, 그래서 하자가 별로 없다고. 어? 그, 하지만 중국산 시트는 그 손이 잘 가지 않는다고 봐. 어? 뭐, 영감님, 그런 아재 농담을 하십니까? 그 니들이 너무 그 썰렁해가지고 나도 그 풍자를 헌 거라고 봐. 어? 그 일단 그 충격적이긴 해도 영국이 아무리 또 큰 나라라고 해도 어, 하늘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진 말라고. 어? 그거 다 솟아난 구멍이 만들어진다고 봐요. 어? 에, 그리고 그 이런 위기를 부른 원인이 무엇인지 그 정확하게 그 진단해가지고 어? 그렇게 해서 그 원인을 그 초장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봐요. 아, 초장부터 제거해야 할 위기의 원인. 그게 뭘까요? 그 당연히 그 문재인이지. 어? 왜 그 영국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해가지고 이 꼴이 되게 하느냐 이거야. 아, 이게 그 문재인 때문이라고요? 자, 그렇다면은 문재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네팔에서 못 들어오게 해야지. 그 공항문을 막아야 한다고 봐요. 그 항공기가 그 인천공항에 착륙하려고 할 때 돌아가 이 새끼야. 이렇게 해야 한다고 봐. 어? 한참 못 들어오게 한 다음에 어? 그러는 동안에 그 내년 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거지. 영감님, 브렉시트가 문재인 탓이라고 한다면 혹시 그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도 그것도 당연히 그 문재인 탓이지. 어? 문재인이가 그 안철수 탈당 못하게 했으면은 그 국민의당 자체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럼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도 생기겠어? 어? 그것도 역시 그 문재인 잘못이라고 봐요. 어, 북한 미사일 실험은 누구 탓이죠? 뭐 그것도 말할 것도 없이 그 문재인 탓이지. 왜 2012년에 박근혜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남북관계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게 허느냐. 아, 이거지. 예, 그러면은 홍상수 김민희 사건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것도 뭐 그 당연히 그 문재인 잘못이지. 왜 그 문재인은 홍상수하고 친구 먹지 않아가지고 이런 상황이 왔을 적에 홍상수한테 야 이 새끼야 그 가정을 지켜야지. 아 이렇게 그 충고 한마디 못하냐 이거야. 아이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계세요. 아 좀 사리 분별하고 말씀하십시오. 그 사 사리 라면 사리도 아니고 사리 분별. 아이 씨발. 아이 지금 돼지 너 이 새끼야 지금 나한테 그 비난을 하는 거야? 어? 이 똥보 새끼가 이 씨발 새끼가 너 이 새끼 그 엘리베이터 고장 나면은 아무리 그 직장이라고 하더라도 어 그냥 집에 가버리지. 어? 걸어 올라가느니 나 그냥 집에 간다 이러면서 어? 그렇게 해서 결근하잖아 이 새끼야. 어? 그러면서 또 직장에다 이렇게 얘기해요. 관절염이 와서 못 가요. 근데 이 새끼야 그 정직하고 정확하게 표현해야지. 어? 관절염이 와서요가 아니라 관절염이 올 것 같아서요 이렇게 말이야 이 새끼야. 어? 9층 사무실까지 걸어 올라가면은 관절염이 걸리걸랑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 새끼야. 어? 이 새끼 걸어 올라갈 생각을 안 해, 이 새끼야. 어? 새끼야, 그 김에 그 운동도 하고 그 살도 빼고 하란 말이야. 아니 그게 오늘 퀴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저기 저 똥보 고추님, 그 내년 그 대선 경선에 나오셔가지고 어? 그 문재인이하고 똑같이 득표해 주세요. 문재인이 이겨달라 이렇게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문재인이하고 똑같이 그 득표를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봐요. 어? 아 그러면은 그 문재인이는 그 고추님하고 같은 득표가 되니까 족과 같은 후보, 족 같은 후보가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아 그만하세요 이제. 허이 새끼 할 말이 없으니까 이 새끼. 자 오늘 그 문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 오늘 그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아주 쉬운 문제를 드리도록 할 텐데
영국의 그 공식 국명이 그레이트 브리튼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이라고 그 졸라 길지요. 자, 이 그레이트 브리튼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이 그런데 그 단일한 그 축구대표팀이 없어요. 단일 축구대표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그 영국 국가대표 축구팀이 그 네 개로 쪼개진 거죠. 어? 이미 그 축구만은 그 독립을 헌 셈이에요. 그 잉글랜드 축구 국가대표팀, 스코틀랜드 축구 국가대표팀, 북아일랜드 축구 국가대표팀, 그리고 바로 여기, 오늘의 정답인 축구 국가대표팀이 있다고 보는데,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그리고 나머지 하나, 여기는 어디일까요? 예, 정답! 아, 환빨랐습니다. 축구도 역시 그 경제의 일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당연하지. 이 쉬운 문제를 푸는 내 자신이 너무 서글퍼져. 정답 맞히시긴 하고 그런 말씀하시죠. 아, 정답은 뭡니까? 이 정답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닙니다. 그 메뉴의 주력인 라이언 긱스의 출신지 맞히시면은 그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답을 말씀하시면서 힌트를 슬쩍 주셨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식한 놈이지, 환희가. 환아, 너 월드컵 때는 뭘 보냐? 어? 너 축구 안 보지, 이 새끼야? 응원하는 여성 몸을 훑어놔봤겠지, 이 새끼. 여성 여러분, 환희 고소하세요. 불쾌한 시선도요, 성희롱입니다. 닥치라고! 애를 낳아야 여자 구실한다는 당신 입이나 꼬매! 사회자, 바로 정답 가자. 오늘 기쁜 마음으로 정답을 맞힐 수 있을 것 같다. 어? 카디프가 수도 아니냐? 어? 자, 정답은 세일즈. 아, 세일즈라는 곳이 있습니까? 그 세일즈맨들이 모여 사는 나라 아니야? 아이고, 아닙니다.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성함, 이메일, 사연, 팟빵 게시판에 남겨주십시오. 가끔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시는 분이 있는데 이메일 보내봐야 소용없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올리셔야 합니다. 아주 귀한 새 책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학생에게 임금을. 예, 학생에게 돈을 주자 이런 얘기죠. 공부하면은 돈을 주자. 그래서 책 제목이 학생에게 임금을입니다. 대학 무상교육, 학생 임금 이걸 도입하자는 거죠. 예, 우리처럼 이렇게 엄청난 돈을 받아가지고 야, 그런 돈을 내야 너희들한테 졸업장을 주는 거지. 이 지랄을 떠는 나라가 되진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일본의 대학 시간 강사인 구리하라 야스시 씨가 쓴 학생에게 임금을. 네, 사실 대학은 공공적인 성격이 너무나 다분하지요. 당연히 대학 교육은 무상화해야 한다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지은이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한국이든 일본이든 대학생은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분노하라 대학생,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럽 복지 선진국은 학생에게 등록금을 받기는커녕 용돈을 주면서 공부하라고 합니다. 이 학생들에게 돈을 주는 것, 등록금을 받지 않는 것, 이거는 훗날 이 학생들이 나라에 기여를 할 것이 분명하니 학생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국가의 미래에. 예, 우리나라는 뭐 이런 청년들에 대해서 무심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말라 비틀어버리게 만드는 거지요. 자, 이 책으로 청년이 길을 펴는 사회 함께 꿈꿔보시죠. 책 이름은 학생에게 임금을. 출판사는 서유재입니다. 자, 두 분의 당첨자 소개하겠습니다. 금지 풍류경님, 정답 구렁이 맞히셨습니다. 김용민 브리핑을 매일 듣습니다. 직업이 화물차를 운전하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 시간이 많습니다. 새벽별을 보고 저녁별을 보고 올 때가 많지만 그래도 환갑이 내일 모레인 나에게는 남에게 서름 받거나 직장에서 해고당할 일은 없기 때문에 수고하는 것에 비해 수입은 적지만 그런대로 살만 합니다. 얼마 전 잠수사분 사망한 것에 무엇인지 모르지만 표현할 수 없는 가슴 한구석 울컥함이 저려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또한 슬프게 만듭니다. 그래서 적은 액수지만 조의금을 조금 보냈습니다. 이것 외에는 할 게 없어서 마음이 많이 우울합니다. 예. 아이고, 뭐
일만으로도 훌륭한 일 하신 겁니다. 예, 금지 풍류객님 훌륭하신 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호두나무님 정답 구렁이 맞히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새 아들의 엄마이자 육아로 휴직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늘 바삐 집안이라면서 듣느라 게시판에 글 쓸 정도의 짬은 내지 못했는데 오늘 가입하고 처음으로 글을 남겨봅니다. 낮은 취업률과 쉬운 해고의 암울한 시대에도 저는 휴직과 복직의 사용이 비교적 수월한 직장이다 보니 아이 셋을 키우는 동안에도 직장을 잃지 않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입장이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하숙생이나 다름없는 남편인지라 혼자서 셋을 키우다 보니 작년까지는 세상 어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살다가 올해 3월부터 막내 두 녀석 쌍둥이라서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며 낮 동안 김용민 브리핑을 챙겨 들으면서 뉴스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으로 몇 년 살다가 결혼과 출산으로 최근 5년은 전업주부로 지내다 보니 전업맘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허전한지를 많이 깨닫습니다. 글을 올리려다 보니 맞춤형 보육에 대해서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전업주부이면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놓고 운동하러 다니느라 부족한 보육시설 현실에서 맞벌이 부모의 어린이집 이용 기회를 빼앗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았습니다. 여유 시간에 취미 활동하시는 전업주부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개인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을 뿐더러 제 주위 대부분의 전업맘들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십니다. 외벌이로 자녀 둘 셋 키우면서는 자신을 위해 돈 쓸 여유 자체가 당연히 없을 뿐 아니라 저만 해도 아침 7시에 눈 떠서 아이 셋 등원 등교시키고 나서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집안일을 마치고 나면 2시가 훌쩍 넘게 되고 잠시 휴식 시간 가져볼까 하면 첫째부터 둘째 셋째가 줄줄이 집에 들어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10시 잠들기까지는 또 열심히 후반전을 뛰어야 합니다. 밥도 하셔야죠. 네. 시간적인 여유도 그리 넉넉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종일 움직이고 나면 체력적으로 힘들다군요. 그런 면에서 맞춤형 보육의 실시 자체가 가사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완배 기자님의 지적에 크게 공감하게 됐습니다. 저는 주위의 그런 전업맘들을 볼 때마다 자신의 특기나 전공을 살릴 기회를 포기당하거나 사회생활 경력을 단절당해야만 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얼마 전 이완배 기자님이 소개해 주신 일본 도요타에 대한 소식이 생각납니다. 사무직 전 직원의 재택근무, 육아휴직, 간병휴직 등으로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직원들에 대한 인간적인 고민에서 시작됐다는 도요타 정신에 정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네, 이 밖에도 참 좋은 글 많이 쓰셨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첨되신 호두나무님 그리고 금지풍류객님 축하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응모를 바라며 피바 퀴즈 마칩니다. 공화국 논평. 새누리당의 이름을 진박연대로 바꿔야 하나 요즘 고민이 많으신 박근혜 동지께서는 여전히 비박계가 주도권을 쥔 당 만들 수 있다며 미몽에 사로잡혀 있는 김용태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그동안 친박과 비박이 서로 으르렁대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세월호 문제였는데 혁신위원장 자리에서 쫓겨난 김용태 이자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자재인 철근 400톤이 세월호 속에 있었고 세월호가 가라앉는데 가장 큰 원인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경과 검찰 어느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다고 말하는 점은 세월호의 진실을 감추기 위한 것이다. 이거는 파국을 부를 수 있다. 이런 개허접한 악취라는 헛소리를 떠들어대고 있다.
세월은 재수 없어서 생겨난 교통사고라고 새누리당 내부에서 합의한 것인데 이걸 흔드는 행태는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김용태가 하다하다 안 돼서 이제는 세월호 문제를 갖고 친박이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는 현 새누리당의 권력지형을 뒤엎으려고 하는데 잘하면 박동지 7시간의 비밀도 밝히자고 말할 태세다. 이는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을 자행하는 것으로서 처절한 대가를 자초하는 악수 중에 최악수가 될 것이다. 세월호에 철근 정도가 아니라 핵폐기물이 들어가도 뉴스는 전혀 안 될 것이다. 세월호가 국가정보원이 소유한 배고 국정원이 간첩 조작 사건을 감출 목적으로 세월호를 침몰시킨 것이 확인돼도 뉴스는 전혀 안 될 것이다. 세월호의 진실을 알고 있는 강원고 교감 선생님이 알려진 대로 자살한 것이 아니라 타살당한 것이 진실이어도 뉴스는 전혀 안 될 것이다. 그날 7시간 동안 박근혜 동지가 헬기 타고 가서 고의 침몰시킨 세월호 내의 학생들을 구해내 아덴만의 기적에 이은 맹골수도의 기적을 베푸신 것으로 연출함으로써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도모하려 했던 것, 하지만 실패한 것, 이것이 확인돼도 뉴스는 전혀 안 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의 실체를 알고 있었을 배 하단부에 있던 학생들을 구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나와서 증언하게 되면 정권이 뿌리채 위협받겠다고 생각이 돼 해경이 일부러 구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도 뉴스는 전혀 안 될 것이다. 왜냐? 에이, 다 거짓말이잖아. 이런 사정을 알고도 세월호 문제를 쟁점화하려 한다면 쓰레기, 악재, 반동, 양아치, 쓰다 버린 콘돔, 먹다 버린 생선뼈, 꽉 찬 음식물 쓰레기통, 찢어진 스타킹, 끈 떨어진 샌달, 미딱다가 똥꼬에 낀 휴지, 종이컵에 담긴 커피에 수장된 담배꽁초, 변기에 들어가려다 막힌 라면 지거기, 머리를 감는 중에 샴푸로 알고 썼는데 알고 보니 특유, 사탕인 줄 알고 입에 넣었는데 나프탈렌, 학교에서 수업 중 동영상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와중에 잘못 재생된 어젯밤 다운받은 야동, 소개팅 중에 먹은 고추가 캡사이신 만땅의 땡초, 보리차인 줄 알고 마신 어린이 요즘, 야, 동보 이불장 그 새끼 졸라 재수하라고 모자를 친구한테 보내지 않고 동보 이불장 그 사람한테 보낸 가족, 시험 동료 1분 남기고 말에는 3번부터 34번까지 밀렸은 오해 말담하지, 남몰래 끼려던 방학에서 나온 게 시체가 아니라 액체, 물놀이 했는데 알고 보니 400강, 더워서 에어컨 초강풍 켰는데 갈수록 더워져서 살펴보니 난방 모두 입사 면접 직전 화장실에서 대변 보고 앉은 자리에서 불을 내렸는데 변기가 역류해서 홀딱 다 젖은 양복바지 휘발유체에 만땅 채운 경유 된장찌개 고기인 줄 알고 씹었는데 된장 덩어리 하드 사준다고 해서 고마워했는데 알고 보니 사드 파워에이드인 줄 알고 마셨는데 와셔액과 같은 극악무도한 반란이다. 김용태는 박근혜 동지를 더는 모독하지 말고 박동지에게 사과하고 탈당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동지를 계속 모략, 비방, 폄하한다면 용태를 용퇴하게 만들 것이다. 즉,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가할 것이다. 피박 퀴즈와 공화국 논평은 매일 오전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 일부 뉴스 매거진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